Okay, we are visiting Unhyeongbung. It's very historical place. Let's look around. Unhyeongbung, also known as Unhyeongbung Royal Residence, is a former Korean royal residence located at 114-10 Unidong, Jongno-gu, Seoul, Korea. It was formerly the residence of the Hongseon Daewon-gun, a prince regent of Korea during the Joseon Dynasty in the 19th century, and father of Emperor Gojong. Gojong himself also lived in this residence until age 12, when he assumed the throne. It is currently a museum and is open to the public free of charge. There is a guide, an old man, Yong Eun Kim, who has been retired from his work, and he voluntarily stay here and talk about all the story about Unhyeongbung in detail. 저는 가세가 많이 들고 또 아버지가 그 6.25 때 아이다 저 일본 총격 45년 피통을 당하니까 이 가세가 사실 그렇게 힘을 세요. 그래서 그 이제 5대 종주가 이승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그분 연세가 많으셔서 거의 이제 활동을 못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그 흥선 대원군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데 안 되시고 그래서 그분 때 이 지금 이걸 서울 역사박물관에 어떻게 보면 다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식 명칭은 서울 운현군이고요. 서울 역사박물관 산하에 있고. 그리고 지금 그분께서는 운영군도 지금 다 하고,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에, 내지는 흥선대원군 그 아들들 해서 그 남양주에 있잖아요. 그 묘소 땅까지도 다 남양주에 기증을 했습니다. 네, 잠깐 들어갈까요? 저쪽 끝머리가 2로당에서 그런 별당형 단체형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여기 흥선대원군의 명령이 나오고 하던 통치를 하던 바로 또 안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마대죠? 네네. 말이나 이런 거 잡아서 하마대 때문이고 이런 마차치 소설 때문이고요. 네. 그 양쪽 그렇죠. 어깨보다 높이 솟아 있는 있기 때문에 소설 때문인데 요거는 원래 이제 그 트리상 만들어졌잖아요. 왜냐면 수원이 그냥 쭉 지나가고 아니면 말 타고 아래까지 쭉 들어가였었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사대부들도 다 하니까 어떤 권위의 또는 양반의 어떤 신분으로 여겨졌습니다. 저희가 그 바로 흥선 대원군이 지시를 할 때 그 기록에는 공기록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왕이 다 한 걸로 돼 있고 대신 다른 쪽에 분영일지라도 이런 거는 전부 다 대원이 분부라고 나옵니다. 대원이 분부. 그래서 그 조선 천지가 진동할 때 파워를 느끼던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노안당인데 요거는 뭐 저 추사가 이제 스승이잖아요. 추사 글씨를 집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자는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특수 복사, 확대 복사. 그래서 어디에 이제 글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왕이 아들이 된 덕분에 또 이제 접수사를 넣으면은 그래서 노년을 편안하게 지내는 집에서 있고요. 그래서 이게 서위 석파선생 노안해서 이 흥선 대원군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 집이고요. 그 여기가 지금 이제 흥선 대원군은
1963년에 고종이 즉위를 했으니까 그때 1차로 10년을 했고, 그리고 최익현이 이제 상소를 이제 좀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러났고, 스승선 대원군이 하면서 그 혁신 정책들은 이 당파를 구분하지 않고 인사를 등용했고, 그 다음에 그 왕권을 이 강화하는 조치에서 저 경복궁을 이제 충건을 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너무 서원이 좀 문란해져 갖고 47개를 남겨놓고 나머지 서원 철폐를 했고, 그 대정척으로는 아시다시피 애국가의 저거 수교 거부 정책, 옛날에 우리가 알던 세국 정책을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정책들을 시행을 했죠. 여기가 어떻게 본부였네요. 본부였죠.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치 나와서 여기 정치 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창덕궁에서 정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물러나 있을 때는 바로 흥선 대원군이 글씨, 그다음에 난을 쓰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뭐 그때 진품은 아니지만 흥선 대원군의 글씨라든지 또는 추사의 글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 글씨는 특이하게도 이 판에 쓴 것이 아니고요. 종이를 이겨서 붙인 거예요. 원래부터 그렇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뭐 튀어나왔네요. 뭔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을 그대로 이제 유체감을 주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일이 한번 보실래요? 올라오십시오. 괜찮습니다. 봐봐, 여기가 지금 영화루라고 돼 있어서요. 네네네. 이렇게 여기서 아마 그 정치를 행했던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고종도 여기서 뭐 지방 수령들을 만났다. 그리고 하고 이 석파 하면은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모릅니다. 원래 하면 부암동 뒤쪽에 거기다 석파정이 있습니다. 석파정. 네. 그때 당시 영의정 건데 그때 당시 이것을 매매를 팔려고 해요. 흥선대원군이. 근데 거절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고종을 모시고 흥선대원군이 가요. 거기서 주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왕이 주무시면은 그 순간은 왕겁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더 이상 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흥선대원군한테 아야수리도 못하고 그냥 뺏기는 결과가 되고. 근데 그게 거기 조그만 물이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모으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삼계정자라고 이름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 올라가 그쪽에 가면은 이제 그래도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서 이 돌이라든지 바위가 많이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마 그 바위나 이런 돌무더기가 많이 아주 잘 보였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를 이 흥선대원군이 넘어서 간 거죠. 그래서 그 정자 이름도 석파정. 석파정. 그리고 저 지금 흥선대원군의 호가 석파. 그 파는 아시다시피 언덕파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하얀 돌무더기들, 돌언덕들. 이게 그게 너무 좋아한 거예요. 흥선이라는 용어는 그럼 어떤 직위를 말하는 거예요? 직위는 아니고. 근데 이분이 이하응이에요. 이하응인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자기를 줄 때. 자기? 그 만들어주는 겁니다. 누구 이런 식으로. 근데 백작.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공산인데, 방산 김가인데, 공산 만드는 것으로 그 어떤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이름을 붙여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흥선 대원군이 됐고요. 그리고 그는 석파로 바꿨고요. 예. 그리고 아마 이 주무셨을 때는 뭐 개인 사람이니까 돌아가시나마 저 안쪽에서 거의 여기서 많이 기거하셨나 보네요. 많이 했습니다. 그냥 사람천대도. 예. 원래 남자는 사람천에서 기거하시잖아요, 주로. 물론 저쪽에서 주무시고. 뭐 왕도 그렇습니다. 뭐 저 사람천은 보다 손님들만. 손님들 맞이 우리가 하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우리 뭐 보통 같이 그렇게 너무 엄격하게 그 구분해서 쓰진 않잖아요. 네네. 예.
근데 여기는 인간데 결국은 아무리 왕의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예. 여기 궁이라고 붙입니다. 아버지가 살았던 장소를 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고종이 왕이니까 고종이 살았잖아요. 고종이 여기 살았다고요? 살았습니다. 아. 고종이 12살 때 왕이 됐잖아요. 아, 그래서 살아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상황에서도 살았나요? 왕이 때는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 지금 경복궁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 잠자라고 그래서 다 꿈자를 붙이죠. 네네. 이건 보시고 그 다음에 왜냐면은 그 지금 고종이 잠자 그 잠자라고 그러잖아요. 왕이 죽이던 사람들 어의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쪽은 어의궁. 그리고 지금 아 강화도 가면은 용순궁이 있어요. 네. 철종이 살던. 아, 네. 그래서 그 왕들이 살던 곳은 잠자에서 궁을 붙이죠. 붙여주는군요. 예예. 그래서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이제 안채고요. 네, 안채. 그 안채니까 이제 식구들이. 예. 네. 그런 것 대신 저쪽에 지금 한채보다 마당이 있습니다. 넓어요. 바로 이 마당은 이 여기에 사는 분들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렇죠. 쓰야죠. 그런데 가장 큰 행사가 바로 여기에서 고종이 명성황후를 신영회를 했죠. 네. 말하자면 그, 쉽게 뭐 장가 들러온 거지. 아. 그래서 여기서 예식하고 그날 신부를 모시고 간 거죠. 그래서 네. 원래가 이 집이 이제 안채인데 안채가 오히려 겹투만 있고 네. 오히려 속이 더워서 보다 크게 돼 있고요. 그것은 도락당이다. 즐거움을 누린다. 나이 들어서 이분이면은 나이가 이제 먹어서 그렇지. 권력을 잡았으니까 이때 노라는 게 꼭 그 연로하신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 존경의 뜻이 있고 네네. 그럼 쉽게 얘기하면은 그 조선시대 신하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칭 중에 하나가 대로예요. 대로 늘굴로자인데 이 조선에서 대로 호칭을 받은 사람은 두세 명밖에 없어요.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송시현 대로. 아. 그러고 김상원이. 김상원. 네, 이런 사람 정도가 왕이 대로라고 불러준 것이지. 그래서 대로는 물론 연세도 있겠지만. 학자들 중심으로. 굉장한 이 어떤 권위에 이런 상태에서 노를 한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이 들어서 그 뒤에 나와서 이제 그 노청 뭐 이렇게 해서 장 이런 구분하다 보니까 나이가 먹었다 이러지. 이때의 그 노는 굉장히 존경의 의미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지금 그 신관호가 썼거든요. 네. 근데 신관호는 주사의 두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제자 중에 하나예요. 네. 하나 흥선대원군, 하나 신관호. 네. 그래서 신관호가 쓴 글이 그 경복궁 경회로 지금 현판이 신관호가 쓴 거예요. 그 사람 이제 이 문관은 적은 글씨는 잘 써요. 네. 근데 큰 글자는 무관이 있어요. 힘이 딸리니까. 아. 그래서 지금 이 사람 무관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경복궁 경회로 지금 그 현판이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왕비가 되려면은 벌차가 좀 몇 개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명성황후하고 고종이 가래를 올려서 신영례를 해서 바로 창덕궁으로 이제 같이 갔고 여기서 예. 네.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저 어린 학생들 오른쪽에 뭐 창고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네. 저기가 이제 나중에 부엌으로 썼던 곳이거든요. 그 왜냐면은 예. 저 지금 양관하고 나중에 연결했었어요. 저기에 지금은 이제 표가 하나도 안 나는데 여기서 그 식사를 준비해서 올리던 곳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네. 아, 어마어마. 네. 네, 옛날에 여기서 이 건재가 그리고 여기에 그 경사들도 예. 뭐 묵었던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요? 경사들, 경호원들. 아까 그 저 수직사. 아, 수직사가 거기거든요. 예, 예. 거기도 뭐 관리도 하고 기록에 의하면 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여기 단체도 있고 궁궐에서도 파견도 해주고 막 아버지니까 고종이.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한번 제가 이따가 설명 드리려고 이걸 좀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거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죠? 네. 옛날부터 여기 있었던 거라 그냥.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2로다. 2로당입니다. 2로당 역시 부의자를 썼네. 부늙은이의 집. 아, 그럼 부부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흥선대원군 부부가 네. 이제 노년을 이제 사는 안채가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 아까 얘기한 노락당이 안채. 저기도 안채였는데. 안채인데? 네. 아, 고종이 장가를 가서. 네. 왕이 있잖아요. 네네. 아버지가 부모님이 계속 가끔 오셔야 되잖아요. 네네. 일이 있으면은. 저기도 주무세요. 아. 그럼 이 안, 엄마가 주무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당 겸 안채 겸 하나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저거는 좀, 부르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개석이라고 이렇게. 아, 저거는 그, 전국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면 유명한 지형에 있을 때 이제 갖다가 주겠죠. 주면은 사실 차경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럼 저게 금강산에서 봤다. 아, 저걸 보고 아, 금강산을 즐기는 겁니다. 어떤 정원의 개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오, 네. 글씨체가 아주 그냥. 전석체죠. 네네네. 이 문하연치가 되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고로 문자니까 문하 연치 겨루연 연 뭘 못지입니다. 못지 못지. 아. 못지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문영궁에 있는 그죠? 네네. 이 벼룩물 같은 걸 보시죠. 네. 이걸 이제 수조라고 그래 물 담는 그런 통. 벼루 같잖아요. 또. 네.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이 용도로 보면은 지금 우선 목재 건물이 불이 무지하게 많이 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방화수요. 방화를 위한 목재. 방화수 역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그냥 물은 안 담고 무슨 이제 연꽃이라든지 이런 걸 담겠지요. 그래서 좀 풍취도 즐기고. 그다음에 기왕이면은 이걸 가지고 뭔가 상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연재하고 쓴 것은 이 연복 같잖아요. 네. 그럼 이 연복 같으면은 여기에 붓을 넣어서 나나요? 여기에 맞는 붓을. 붓. 이렇게 큰 연못 있잖아요. 그럼 이 붓이 필요하고. 그죠? 글 쓰려면. 네. 아, 붓은 산봉우리 갖다 쓰면 됩니다. 산봉우리? 산봉우리를 거꾸로 들면 붓입니다. 그런가요? 산봉우리를 거꾸로 들면 붓입니다. 산봉우리를. 나무? 네. 그리고 여기에 맞는 거는 그 붓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산봉우리를 거꾸로 들어서 이 붓으로 네. 이 먹물을 찍었는데 네. 그럼 글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 하늘. 그? 하늘? 아, 정답. 그럼 선물은? 알겠습니다. 아, 네. 어떻게 이 풀을 하나 종이 한 장에 쓰는 거예요. 네. 그럼 뭘 쓰시겠습니까? 뭘 쓰시겠습니까? 아, 본인이 아니면 흥선 아무나? 본인이. 아무나. 이 결국 내 마음에 신을 쓰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어떠한 흥선대원군의 이 호방한 기리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창덕궁 후원 안에 가면은 그런 시가 숙종이 지은 시도 있고 네. 그렇게 다 이제 그때 아마 이태백의 시를 갖다가 조선에서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거기도 이태백의 시를 운영 따다가 숙종에 띄운 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이태백의 시입니다. 네. 이태백의 시 중에 작시라고 하는 내용 중에 오로봉 이트라고. 근데 네. 그 오로봉이 하나의 산봉우리인지 다섯 개 산봉우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붓으로 삼고 삼성착 연지하여 이 삼성이라고 하는 연못인 것 같아요. 그걸 연못으로 삼고 청천일장제 말씀하신 네, 사복충신 내 마음의 신을 쓰는 거 그런 어떤 후방한 기분 이런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태답게 무모졌죠. 네, 안에 보면은 이리 와서
머물렀던 근데 그 같이 주무시기도 하고 안방 저 마님의 그 상당히 저 겨자난간도 했고 굉장히 아람하게 지은 거지. 이 안채가 아, 안에 정원이 있네요. 마당이야. 아, 마당. 그게 이게 지금 미음 구조지요. 그러니까요. 여기만. 어... 그래서 전형적인 그때 우리 안채 구조로 지금 끼고 있는 거죠. 아, 이 안에까지 정원인 줄 몰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래서 제가 올라오시는 겁니다. 지금. 예, 예, 예. 보통 여기서 보고 지나가시면 잘 모릅니다. 잘 모르죠. 아, 찍으십시오. 괜찮습니다. There inside the garden. Inside there. (웃음) 그 세력이 참 어마어마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시고 이제 이 지금 이렇게 뭘 써서 걸려 있는 것을 우리는 다 현판이라고 그러잖아요. 매달현 단련해서 그래서 대개 이렇게 지금 이루당처럼 건물 처마 밑에 있는 거는 대개 그지 명패 그 건물의 이름을 갖다가 써놓죠. 이루당이라고 하는 명판. 근데 지금 이 앞에 쭉 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 기둥 위에도 여러 글들이 지금 이제 쓰여 있어요. 쓰여 있는데 되게 그것들은 그 세트로 되어 있어요. 하나가 원래 써서 있던 것이었나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 위에 쭉 쓴 겁니다. 그 이후에 쓴 거죠? 예. 네. 그 그래서 지금 그 이게 기둥 위에 두 개 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련이라고 합니다. 기둥 주자 써서. 네. 그게 지금 우리가 조금 있다가 요 지금 동쪽 그 조그만 문으로 나갈 텐데 그 좌측에 보시면은 지금 운현궁명 한화동이라고 하는 이제 관화동 쓰여 있고 고구와 그 옆에 있는 대군위곡 세무동이라고 하는 글이 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운현궁이라는 좋은 이름은 관은 이 벼슬에서 제일 높은 걸 이제 벼슬. 근데 동군 다 우리나라를 갖다가 해동으로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운현궁이라는 좋은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으뜸이고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대군 위복, 대원군의 그 큰 위는 위풍당당할 때 큰 복은 세상에 같을 것이 없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는 운영궁에 대해서 찬양을 했고 여기는 대원군에 대해서 찬양을 한 전형적인 두 세트가 딱 맞는 거지요. 네, 그래서 우리 한번 뒤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여기는 이렇게 찍으랍니다. 아, 어이구. 피처 포인트. 야, 그러네. 요 뒤쪽에, 요렇게 그 앞에는 다 사실 따로 따른 것 같지만, 뒤는 다 터져서 같이 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요쪽 일출 선생님 계신 데에서 요 보시면, 찍으시면은, 여기는 이제 이 오석에는 무승대라고 쓰여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흥선 대원군이 그 난들을 갖다 올려놓고 즐긴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흥선 대원군이 난초를 좋아하니까 전국에, 전 나라 각지에서 얼마나 좋은 난들이 많이 왔겠어요. 그것도 이 위에다 얹어놓네. 위에 올려놓고 난을 즐겼다고 그러고. 요거는 지금 혹시 쪽물, 응? 쪽물 창고 같은, 먼 창고 같은, 석빙 고 같은 얼음을. 맞습니다. 오, 이야, 뚱뚱한데? 여기 딱 그럴 것 같아 느낌이. 아, 여기 석빙고, 지금 뭐, 여기 지금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아, 이거 냉장고 옛날에 그렇게 정말 이렇게 사용했을까요? 아, 사용하지요. 아, 옛날에? 그럼요. 아, 근데 뭐라고 뽑아 있지는 않네 안쪽도. 근데 그게 뭐가 없었기 아니 당연히 실내니까 없겠지요. 여기도 뒤 보면은 역시 안채 같은 느낌이 좀 나죠. 아기자기하고 우물조밀하고
여기서 군뿔을 뗐던 곳이죠, 여기가 이제?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제 뭐 사이다 이제 불을 떼야 되니까. 예, 예. 여기는 몇 마디? 한 마디. 경성비. 경성비가 뭐냐면은, 네. 그 여기 정도가 지금 고종집인 거예요, 네. 원래. 네. 근데 이게 이제 우선 대원군이 되면서 쭉 좀 더 넓힌 거지요. 그래서 요 정도의 지금 그 큰 소나무가 있었는데, 네. 소나무를 타고 고종이 놀았다는 거죠. 그 그네도 타고, 말도 타고. 그리고 그 말도 타고 했던 소나무니까 고종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돼? 벼슬 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송리산 가다 보면은 세조가 정이품을 내렸잖아요. 네네. 그 가마가 걸리지 않게 들어졌다. 그래서 정이품이면 지금 장관급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도 이 나무도 그러니까 당연히 고종이 정이품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이게, 나무가요? 아, 이거 죽었어요. 아, 그게 그 1900년대, 1919년, 20년대까지도 살았었는데 그 위에 이제 죽어서 없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경송피라고 하는 알림판만 하나 있습니다. 이 위치가 창덕궁과 경복궁이 절묘하게 한 중간 정도예요, 운영궁이. 그렇죠. 위치를 그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니, 그, 요쪽에 흥선 대원군 내가 살았던 것 같아요. 아, 이 동네. 요 일대가. 일대에. 여기도 있고, 저 위도 있고 해가지고, 왜냐면. 그니까 이분이 그, 권력을 잡기 전에는 아주 가난하고, 비루하게. 아, 그래서. 살았다고 얘기를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흥선 대원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살았고잖아요. 네. 어, 소위 말해서, 그러고 비루하게. 비루하게. 삼갓집 개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네. 전혀 아닙니다. 아, 잘못된? 그게 15살 때 이 사람은 종상품이에요. 네네. 15살에. 그때도 이미 흥선이라는 걸 봐도 흥선 부정이에요. 네. 종상품이면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송균관 대사성이니까 군립대학교 총장.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관찰사들이 정상품이거든요. 네. 도성지 정상품. 그 15살에 종상품면은 사실 먹고 사는 거는 거의 상관이 없을 정도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은 이 흥선 대원군이 그야말로 부침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1963년에는 이제 대원이 대감돼서 또 1910년 후에 물러났다가. 네, 네, 네. 그것도 한 10년 동안 야인 생활 하다가. 네. 그 다음에 또 1982년에 이모 군란 때 석 달 동안 하다가. 또 청나라에 끌려가서 한 3년 네, 고생도 네, 하고. 네, 네.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파란만장한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한 1880년대 후에 이 문학 작품이라든 이런 것이 그때 나타나요. 왜 워낙 극적인 생활 때문에. 그분의 그 초상화를 보면 예. 그 체격이 크거나 그러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좀 마르고 마르습니다. 예, 예. 작은 체격으로 그려져 있던 그렇죠. 같은데요. 그때 굉장히 영리하게 생겼죠. 그렇죠. 날카롭고. 네네. 칼을 들고 딱 찍은 모습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이품을 제출을 했어요. 네. 그 여기는 조금 좁지만 이렇게 한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오늘 그 운영궁의 본이라는. 예, 옛날 그. 옛날 예, 예, 맞습니다. 이제 그걸. 이 어떻게 보면 이 재미있게 드라마나 책을 쓰는 건 좋은데 네. 그 중심적인 그 팩트는 멀리 안 갔어야 되는데 네. 이 팩트가 다 뒤집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 한번 보십시오. 네. 요건 지금 다락입니다. 그죠? 네. 요거 보면 2층 올라가는 데 그러네요. 그래서 네. 요건 아마 우리가 흔히 옛날 보면 부엌 같은 데가 약간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락장 같이. 네. 그래서 여기는 아마 음식 준비하는 곳이고 2층에는 해서 어떤 이제 그릇이라든지 어떤 보관, 마른 거 뭐 이런 식재자에 여기에 살던 식도 이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 그때 당시에 약 100여 명 정도로 추정을 해, 한참 때. 그래서 이
설명하기가 여기 같기는 마땅치가 않은데 조금 그냥 여기서 할까요? 네, 선생님 오시면 네. 네. 빌딩 숲 사이에서 이렇게 보존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호두나무죠. 아. 호두나무입니다. 요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오셔서 네. 기념식수를 했다고 그랬는데 근데 환영은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뜨겁지만 네. 아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위 지금 이제까지 궁금하신 건물이 네네. 저 2층 양옥집이에요. 네네네. 저 공식 명칭은 문영궁 양옥이고 네네. 저게 밑에 250평 위에 250평에서 약 그 앞에 25평 약 250평 정도 되고요. 요 지금 위에 네. 뭔가 동글뱅이가 6개 있어요. 네네네. 동글뱅이가 네네네. 저게 이화문입니다. 이화문. 조선 자두꽃. 그리고 이쪽에 서편이잖아요. 네. 저 맞은편에도 똑같이 저렇게 돼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이제 그 이준용이라고 네. 대원군 장손자가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약 1910년에서 1915년 사이에 지었다고 그러고요. 근데 양쪽에는 조선 자두꽃. 그 다음에 그 요 집 한가운데는 앞에 남쪽 한가운데 현관 위에는 북한꽃이 있습니다. 북한문양이. 그때 북한문양은 일본 황실의 꽃입니다. 근데 그때 일본이 돈을 많이 댔고 네. 이 사람 친일로 되어 있고 해서 뭐 그때는 1910년, 15년 사이니 거칠 수 없이 하여간 저 지금은 뭐로 사용하죠? 어디요? 저. 이게 지금 덕성여대 그 이제 덕성여대 관리동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저 뒤에 하얀 건물은 예, 예. 그래서 그 2층에 양쪽 사이드 옆에 이화문 가운데 북화문이 있고요. 네. 여기는 여기 와서 그리고 저기에 이게 두 가지가 없어요. 250평 정도 되면은 네. 우리 지금 아파트 사실은 250평이면 화장실이 몇 개쯤 있어야 되나요? 250평은 많이 있어야죠. 많이 있어야죠? 네. 요새 보면 지금 4,50평에도 두세 개씩은 기본인데. 근데 부엌은 몇 개 있어야 되나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부엌은 없다고. 아까 그 노락당에서 다 해서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은 없습니다. 화장실도 없고. 네. 왜? 막 그때까지 서양식 화장실 생각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저 때는 아시다시피 포터블 레스토랑입니다. 진짜요? 어 맞습니다. 오강? 여강? 예. 물론 이제 여기 바깥에는 그 이제 하인들을 쓰는 건 있겠죠. 네, 네, 네. 근데 안에는 뭐 지금도 궁궐 가보시면은 네, 네. 안에 화장실 없습니다. 예. 다 포터블이니까. 네. 그리고 신하들이 근무한 곳은 경복궁에도 한 28개. 네. 청덕궁도 20개가 넘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때 이런 지금 빨간 벽돌로 만든 담장. 예. 이 담장은 경복궁 가도 있고, 예. 청덕궁 가도 있습니다, 뒤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장식이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네모진 거 안에 무슨 글씨가 쓰여 글씨처럼. 네. 예, 그래서 저거는 이제 그 중국에 맨 처음 글씨 사용 모양이 다르네요. 예, 그게 쓰여 있고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한나라 때 와서 소위 이제 한자를 만들었지요. 네. 그래서 한나라 때 만든 글씨 한문, 뭔. 한자라고 부르고요. 마지막으로 행사를 하겠습니다. 저거는 맨 남쪽 그 우측 끝이 영세춘입니다. 네. 아, 춘자구나. 예, 봄처럼 아, 그래 보이네, 또. 오래 사시고 영세춘. 그다음 여기는 수부강령. 오래 사시고 부자로 사시고 강은 몸이 건강하시고 건강한. 영은 마음도 편안하시고 그럼 어떻게요? 그 마지막 부자는 만세락이 되겠습니다. 만세락. 만세토록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건강하고 즐겁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네. 혹시
뭐 다른 의무사항 있으십니까? 아, 오늘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겨울을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네. 더 잘 많이 알게 되었어요. 겨울을 이렇게 더운데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네. 부디 건강하시고 네. 부자 되시고 그러고 오래 되시고 네. 또 오랫동안 즐거움이 있으시길 네,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자 좀 알 수 있어요? 아, 저는 김용원이라고 합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Oh, you take a picture.